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정훈입니다. 저는 세션 드러머로서 14인치 6반 스네어를 사용합니다. 이유는 범용성이 가장 넓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반이라는 인치가 가장 잘 소화하는 인치예요. 그러니까 윗대역도 그렇고 아랫대역도 그렇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션을 할 때 하나를 들고 가라면 저 같은 경우는 14인치에 6반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. 튜닝에 따라서 굉장히 하이 음역대와 로우 음역대를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. 5인치나 5반 같은 경우에는 하이 대역은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아무리 뭐 튜닝을 푼다고 해도 저 음역대 거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6.5인치는 하이 피치도 되고 풀었을 때 서브 스네어로 용이하게 좀 저음역대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인치의 6반 스네어를 세션 드러머로서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방송 이제 세션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도 하고 막 경연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네어를 챙겨가지 못해서 어떤 팝 연주나 발라드를 하는 경우였는데 5인치인가 5반짜리가 왔었어요. 5.5인치랑 5반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금 예민한 참가자라든지 예민한 감독님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딱 들었을 때 뭔가 이 발라드는 좀 약간 스네어 톤이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고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5반으로 튜닝을 좀 낮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에서 나오는 울림이랑 그냥 단순히 피를 내려서 낮추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뭐 6반을 어떻게든 그 악기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느낀 것처럼 정말 이게 다르구나. 이 통의 깊이에서 나오는 무게감이라든지 낮은 음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뭐 7인치, 8인치도 써봤지만 그거는 좀 약간 미들 대역이나 하이 대역이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팝 발라드 같은 경우라든지 뭐 대중가요를 하다 보니까 이 스네어 피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합니다. 왜냐하면은 감성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스네어가 너무 팍 튀어버리거나 하이 대역으로 나와버리면 좀 음악에 안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드러머들이 공연을 할 때 뭘 갖다 드릴까요? 했을 때 보통 세션 드러머들은 5반 아니고 6반을 달라고 할 거예요, 아마. 그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한국 대중음악을 했던 사람의 경험으로 미뤄보아 가비 말씀드리면 6반을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